Greater Swiss Mountain 도그. 스위스 알프스 산맥에서 짐을 옮기기 위해 개량한 개의 한 품종이며 삼색의 털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스위스 원산이며 알프스 산맥의 제네훈드 중 가장 크기가 큰 품종이다. 제네훈드는 스위스 마운틴 도그 또는 스위스 캐틀 도그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독특한 삼색의 털을 가지는 스위스 알프스 지역의 개들을 이른다. 개원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기원전 1100년경 페키냐, 인들이 유럽으로 이주할 때 함께 이동한 대형개의 후손이 약 2000년 전 로마군과 함께 알프스를 침략할 때 알프스 산맥으로 유입되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이후 뛰어난 작업 능력을 인정받아 알프스 산맥의 골짜기의 농장에서 가축과 가족들을 돌보며 고립되어 근친교배를 통해 개량되었다. 하지만 알프스 산맥이 개방되고 목축업이 쇠퇴함에 따라 19세기 후반에는 거의 멸종에 이르렀다가 20세기 초에 스위스에서 정식 품종으로 인정되면서 새롭게 인식되었다. 이들은 크기와 털의 길이에 따라 네 가지 품종으로 나뉘는데 크기가 가장 크고 털의 길이가 짧은 그레이터 스위스 마운틴 도그, 비슷한 크기의 긴 털을 가진 버니즈 마운틴 도그, 이들보다 작으며 짧은 털을 가진 아펜젤로 마운틴 도그, 마지막으로 가장 크기가 작은 엔틀부처 마운틴 도그가 있다. 외모 키는 수컷 65에서 72cm, 암컷 60에서 69cm, 무게는 수컷 52.1에서 63.5kg, 암컷 38.5에서 49.8kg으로 암컷에 비해 수컷이 더 큰 편이다. 크고 튼튼한 몸체를 가졌으며 근육이 잘 발달했다. 눈은 아몬드형이며 갈색 혹은 어두운 갈색이다. 돌출되지 않으며 눈 주위에 검은 고리가 있다. 귀는 중간 크기의 삼각형 모양으로 접혀 있다. 주둥이는 크고 뭉툭한 주둥이 끝에는 검은 코가 있다. 목은 적당한 길이로 튼튼하고 등은 평평하다. 가슴이 깊고 넓게 잘 발달했다. 꼬리는 두껍고 휴식 시에 아래를 향한다. 빽빽한 겉털과 목 주위 내지는 전신을 덮는 두꺼운 속털을 가지고 있다. 색상은 검정색과 흰색, 붉은색의 혼합이다. 성격 및 관리 이중모를 가지고 있어 털 빠짐이 심한 편이며 1년에 두 번 털갈이를 한다. 털갈이 시기에는 털 빠짐이 특히 심하기 때문에 바람으로 털을 날려주고 빛을 이용해 꼼꼼히 빗질하는 것이 좋다. 먹이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먹이를 보상으로 하여 훈련할 경우 성과가 더 좋다. 몸 크기가 크고 고집이 센 편이라 어릴 때부터 훈련을 꾸준히 해야 한다. 또한 산에서 짐을 실은 마차를 끌던 습성이 있어 산책 시 가슴을 감싸는 하네스 형태의 가슴줄을 사용하면 앞으로 끌고 나가려는 성향이 더 강해짐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건강한 편이지만 대형견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위염전, 비장염전, 요실금, 고관절 이형성증 등을 주의하는 것이 좋다. 수명은 8에서 11년이다.